초보 경제 독서 모임을 만들자 네. 그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세요라는 경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쉬운 책들 있잖아요. 네. 뭐 EBS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쑥 하면서 조금 알아가는 재미, 네. 주식 한 주 사는 재미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경험. 독서 모임을 작가님께서 만들어서 운영을 딱 해야겠다 네. 하실 때 중요한 게 저는 모객인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이 모객의 어려움은 어떻게 풀어가세요? 모객은 항상 어려워요. 네. 네. 한 명이 와도 저는 하자. 해요? 실제로도 해요? 네네네네. 한 명이 와도 하고 네. 오프라인도 한 명이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시간이 줄어들긴 하나 그 오신 그 한 분을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한 분이 오시는데 취소를 할까 말까를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이 시간에 비워두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짧지만 이제 짧아질 거다라고 양해를 하고 당신만 오신다. 당신만 오신다. 괜찮겠느냐 양해를 구하고 오케이 하시면 진행을 하고요. 그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자기도 이제 뭐 연기를 원한다 하시면 그럴 때는 다른 분 다 같이 시간 될 때 그렇게 다시 스케줄을 짜기도 해요. 독서 모임에서 이 컨셉도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컨셉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책의 컨셉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경제에 대한 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모이는 사람을 이제 컨셉으로 뭐 20대라든지 30대라든지 네네. 남자라든지 여자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은 이제 주로 어떻게 컨셉을 잡으시는 편이고 또 어떻게 잡았을 때 사람들이 좀 더 반응이 뜨거운 편인가요? 저는 처음에 했던 게 엄마 독서 모임이었어요. 그냥 자기 개발 모임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그때 당시에 처한 상황이 아이가 학교 입학을 하면서 쉬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또래, 비슷한 엄마, 비슷한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일부러 시간대도 평일 낮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서 그런 분들의 모객을 맘카페에서 했어요. 네. 네, 일부러. 네. 네, 딱 정확하게 그분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맘카페에서 했었고 이제 그 부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이제 또 하나는 뭐 경제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했었거든요. 경제 독서 모임 했을 때는 제가 사실은 다른 경제 독서 모임에 참여자였어요. 네. 근데 너무 제가 지식이 없다 보니 그 당시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주식하면 빨간불 파란불 정도밖에 모르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거기 가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왕초보 네, 네. 왕초보 경제 독서 모임을 만들자 네. 그 생각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오세요라는 경제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쉬운 책들 있잖아요. 네. 뭐 EBS 자본주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부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쑥 하면서 조금 알아가는 재미, 네. 주식 한 주 사는 재미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았던 그런 경험도 있어요. 아, 독서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남의 말을 듣는 것? 어떤 분들은 정말 자신의 이야기만 하려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디 가서 보면 저분은 정말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오셨구나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운영자 입장으로서는 약간 힘든 분들, 힘든 분이에요. 한 1, 2분 정도의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께 또 발언권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때문에 뭐 한 20분도 막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저지를 하나 그걸 또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사실 힘들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제가 모임 전이나 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발언권 꼭 지켜주시고 그 시간 지켜주시고 경청도 하나의 토론의 일부다. 경청하는 거 남의 말을 듣고 나랑 같거나 다르더라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음을 조금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네. 사실 아무리 호스트라고 할지라도 좀 제어를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
말의 양을 좀 조절하는 노하우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시계를 네. 계속 봤거든요. 네. 시계 보고 안 끊기는데 하면 이렇게 책을 네, 이렇게 네. 책을 막 넘기면서 네. 하다가 지금은 제가 6년 넘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요. 아 자. 네 다음 분 네.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제가 제일 오래 했던 그룹이나 이제 그 다음 했던 그룹이 거의 이제 5년 6년이 되다 보니까 네. 그분들도 저를 알고 저도 이제 그분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수월하게 된 편인데 온라인 줌으로 할 때는 중간에 끊기가 곤란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네. 네. 그럴 때 약간의 그 쉼표가 있을 때를 적절하게 기다렸다가 파고드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줌으로 할 때랑 실제 오프라인 모임 할 때랑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네. 독서 모임의 꽃은 항상 오프라인이라고 오프라인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줌도 해보고 네. 줌이 활성화되기 전에 뭐 태풍 같은 천재지변 때문에 카톡으로도 해봤었거든요. 오, 네네. 네. 그렇게 했을 때 재미는 있는데 제가 너무 좀 힘들더라고요. 카톡은 아, 그쵸 그쵸 힘들죠. 네 좀 힘들었고 근데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고 줌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사람들이 그때 너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네. 화면에 자기 얼굴이 뜨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 말씀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조금 불편하시면 다른 데를 비추고서라도 화면 켜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줌 작동법이 너무 힘들어서 그쵸. 하신 분들은 맞아요. 제가 모임 전에 미리 연락 이제 해가지고 연결해서 전화로 이거 눌러보세요. 네, 그거 누르면 소리 나요. 그렇게 또 많이 했었어요. 독서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 생각엔 책 같거든요. 네. 이 책이라는 게 어쨌거나 목에게도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뭔가 그 참여도 책이 또 너무 어려우면 또 선뜻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너무 두꺼운 책은 뭘 잘 읽어오지 않을 거고 네. 책 선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책 선정은 일단 제가 읽어본 책 중에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독서 모임 에는 어떤 것들을 하는지 많이 수집을 했었고 우리나라 뭐 최대 독서 모임 뭐 있잖아요. 뭐 그런 곳들에서는 어떤 책을 선정을 하나 네. 이렇게 보면 근데 저희 모임의 색깔이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보고 그 찾아본 것 중에서 호감이 가는 거를 읽어보고 이제 읽어본 것 중에서 아 이거는 정말 나누면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했는데 제가 기준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중에서 제가 읽어본다, 무조건 읽어본다. 네. 그 다음에 베스트셀러라고 무조건 선정하지 않는다. 선정하지 않고 그리고 토론이 잘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너무 그냥 좋아요 하고 끝나면 그것도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토론이 조금 찬반으로 나눠서 하면 좋겠다. 그런 거. 그리고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구하기 쉬운 책을 선정을 해요. 어떤 독서 모임에서 그러더래요. 리더한테 전화가 와서 도서관에서 구할 수 없는 책을 왜 선정하셨냐고 그런 컴플레인을 하셨대요. 네. 그 전부터 저는 이제 도서관 인근 도서관에 있는 이게 조사를 쭉 해서 책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고 선정을 하긴 했으나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한다는 분이 계신 걸 보니까 네. 아 정말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해도 책을 다 구입하지는 않고 내가 사고 싶은 책, 마음에 드는 책만 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세심하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도서관에 없으면 근데 제가 또 너무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른 책 할 때 멤버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책 정말 하고 싶은데 책이 시중에 잘 없다. 구입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멤버분들이 우리도 그냥 한번 읽어보자. 사서 읽어보자 하면 이제 다 같이 또 구입이 되고 아닐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좀 지나서 뭐 희망도서 신청을 하신다든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구하기 쉬운 책 위주로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했던 책 중에서 네. 가장 반응이 좋았던 책은 뭐가 있었을까요? 반응이 좋았던 책이요? 네. 참여 열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네. 나태주 씨 시집을 네. 했는데 네. 저도 시집을 선정한 건 처음이었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시집을 다음 달에는 이거 합니다 했을 때 다들 갸우뚱했대요. 그쵸. 시집으로 어떻게 독서 모임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와서 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각자 읽어보고 좋았던 그 시를 두 편씩 뽑아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낭독을 해주세요. 낭독을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낭독하시면서 막
막 눈물 글썽이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공감 가는 분도 계시고 너무 재밌었던 거는 그 두 편의 시가 한 명도 중복되지 않았다라는 거. 어, 진짜요? 네네.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나태주 시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연세는 많으시지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이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또 나왔던데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성이지만 감성이 높진 않거든요. 그런 거 이야기를 막 하기도 했었고 그 전에는 김민섭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네. 대리사회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네, 저희 지역에도 그 작가님 도서관에 오셨을 때 저희 독서 모임에서 다 같이 갔었어요. 그분 책도 굉장히 재미있게 조금 사회에 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토론이 활발해서 저는 좀 기억에 남아요. 이제 독서 모임 진행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내가 진행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한다든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 분위기를 또 어떻게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이거 호스트로서는 항상 고민이잖아요. 네. 독서 모임 진행을 위한 좀 형식이라든지 작가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사실은 책 수다로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책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책 읽었어요? 좋았어요? 뭐가 인상 깊었어요?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다른 모임에서는 어떤 책을 했나 이런 걸 많이 찾아보고 후기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는 발제문이라는 걸 많이 뽑더라고요. 그래서 발제문이 뭔지도 모르는 리더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발제문에 대한 책을 그때부터 책도 사고 책도 사고 도서관에 가서 없다는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책을 빌려가지고 발제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어요, 사실. 네. 그랬는데 나중에 다 정리를 제가 탁 하고 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미 제가 모임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뭐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질문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구나 싶어서 그 이후로는 제가 책을 읽으면서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질문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미리 공지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온라인 같은 경우는 시간을 딱 맞게 끝내야 한다는 약간 그런 암묵적인 룰 같은 것 때문에 발제문을 뭐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두 가지부터 네 가지 정도를 뽑는 것 같아요. 그렇게 뽑아서 이거를 할 거니까 생각을 해오시고 준비를 해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꼭 공지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시간 분배 적당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